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국대령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냥 뭐,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여러분들의 댓글도 좀 보면서,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제 각자의 이제 생각도, 이렇게 이제 댓글로 다룰 수도 있고요. 그 대신 제가 이제 태국대령이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에게 이제 감사, 이렇게 이제 관심 가져주시는 건 감사한데, 가끔 지나다가 들어와 보시면서 악플 달거나, 좀 비하하는 등 그런 느낌을 주는 댓글들은 좀안 달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를 구독자로 해서 시청자님들끼리 만나서 서로 소통할 때 서로 다른 객관적으로 서로 이렇게 봤을 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서로 다른 생각을 이렇게 댓글로 이렇게 표현하실 때좀 상대방을 이해를 하면서 조금 이제 좀 예의를 갖추면서 그렇게 서로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생각이 맞는데 네 생각은 틀렸어. 이거보다는 내 생각은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뭐 그런 스타일의 댓글이면은 저는 좋을 것 같고요. 무조건 그냥 뭐제 말만 이렇게 듣고 뭐 무조건 따라올 필요는 없고 각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많이 예, 이 생각 저 생각 의견이 다를 수가 있다고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요 며칠 동안은 남녀 문제, 예, 부부 문제 또는 이제 부부 간에 이제 뭐 이런 거 소궁합적인 문제 예, 그런 문제 또 특히 이제 같은 동성애자들끼리의 뭐 문제, 사랑 문제 등등등등 다양하게 제가 이제 제 아는 그 선에서 이렇게 좀 주관적으로 임상됐던 부분 분석되었던 부분을 토대로 해서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조금은 틀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 생각을 전하는 거니까 일단 시청해 주시고 공감대 형성해 주신 여러분들께 일단은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도 다른 이야기로 또 제가 좀 이제 방송을 해볼까 합니다. 선생님, 예. 연애를 해야 되는데요. 예. 그 남자랑 여자랑 이제 처음부터 사주를 맞춰볼 순 없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남자를 만나면은 좋고, 어떤 여자를 만나면 좋고, 뭐 이런 거 노하우라던가, 팁이라던가,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연애를 이제 인연년, 매질년, 사랑해. 이제 사랑을 맺기 위해서 이성끼리 이제 남자 여자 이제 만나죠. 또는 동성끼리. 동성끼리도 뭐 서로 만날 수 있죠. 그러니까 동성끼리 연애할 수도 있고. 저는 그거 성소수자님들도 깔끔하게만 하면 저는 항상 인정을 합니다. 또 그리고 이제 이성 간의 이제 연애 문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작가님이 이제 질문을 했네요. 남자 여자가 만날 때 예, 어떠한 스타일의 어떠한 느낌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좀 쉽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노하우를 물어봤는데 예, 사주팔자를 보고 처음부터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럼 이제 어떠한 이제 남자 여자가 있을 때 어떠한 부분을 보고 판단을 하고 만나야 되냐 이제 그 노하우를 물어보셨는데 있습니다. 그 노하우는 일단은 남자 여자는 일단은 서로 이제 좋은 감정이 생겨야 되는데 상대방에게 좋은 감정을 생기게 하려면 일단은 외모부터 보지요. 외모부터 외모가 단순하죠. 남자는 외모가 여자 봤을 때 얼굴 이쁜가 안 이쁜가 뭐 쭉쭉 빵빵인가 아닌가 살쪘나 아닌가 뭐 그렇게 보는 거고 여성분들은 제가 여자가 아니라고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똑같을 거라고 봐요. 뭐 배나오고 막 이렇게 막 머리 산발해 갖고 이런 남자보다는 어깨 딱 벌어지고 딱 가슴도 딱 나오고 딱 체격이 딱서 있으면서 머리도 헤어스타일도 깔끔하면서 매끄럽게 생기면은 보기 좋잖아요. 깔끔해 보이는 스타일. 뭐 남자나 여자나 뭐 사실은 깔끔해 보이는 스타일이죠. 일단은 깔끔해 보이는 스타일이 호감을 줍니다. 깔끔하게 보이려면 일단은 잘 씻어야지. 네? 옆에 갔을 때 냄새가 나면 안 돼. 옆에 갔을 때막 칙칙한 땀 냄새, 막입 냄새, 남자들은 담배 냄새, 막 그런 냄새만 나면은 조금 이제 불쾌감이 오니까 처음 호감도가 확 떨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잘 씻어야 돼. 잘 닦고 나가야 되고 아무튼
깔끔해야죠. 잘 씻고. 왜냐면, 간단하게 생각해봐요. 여러분, 아버지하고 아들이 목욕탕 갔다 나왔어. 딱 둘이 아버지하고 아들이 목욕탕에서 싹 씻고서 말이야. 막 딱 수건으로 털고서 옷 딱 입고 나올 때 지저분해 보이고 더러워 보입니까? 딱 씻고 나오는 모습은 깨끗해 보인단 말이에요. 신선해 보이고 맑게 보이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나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좀 깔끔하게 한 사람 잘 씻고 그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자기 관리가 잘 돼 있어야죠. 자기 관리라는 거는 일단 책 읽는 것부터 인성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은 대화를 하면서 느낄 수가 있고요. 일단 외모로 느껴야 되니까 동물들도 외모로 판단하거든요.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을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죠. 일단은 뚱뚱하면은 먹는 거 좋아하고 게을러. 대부분 그래요.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풀어. 그리고 뚱뚱한 사람들은 대부분 먹을 때 생각을 안 하고 먹어요. 그냥 입에 맞는 것만 찾아 먹어. 그냥 입에 맛있으면 먹어. 이게 들어가면 지방이 되는지 아닌지 영양가는 있는지 없는지 그냥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막 먹어. 그러다 보니까 트랜스 지방이 많이 끼면서 살이 찌는 거거든요. 몸이 살이 찌기 시작하면 이제 밖에서는 어쩔 수 없이 활동을 하겠지만 집이나 편한 곳에서는 맨날 누워 있죠. 자기 몸이 무거운데 막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지 않거든. 그리고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고 활동하는 사람들 치고 이렇게 막 변화하고 살쪄 있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유도 선수, 레슬링 선수들은 엄청 막 먹어야 되니까 그 사람들 빼고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맨날 움직이잖아요. 막 그냥 자기 몸이 망가져 있는 사람들 없죠. 달리기 하는 사람, 마라톤 하는 사람, 복싱 하는 사람, 또 유도하는 사람. 유도하는 사람은 잘 먹으면서 힘을 쓰니까 막 갑바가 딱 벌어졌잖아. 근육질이고. 막 몸이 이렇게 돼갖고 막 이렇게, 예? 그 뭐야, 이거. 이거 오뚜기처럼 막 그렇게 된 몸은 없잖아요. 왜? 날마다 운동했으니까 먹어도 이제 근육질로 탄탄하게 잡히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운동했다는 거는 자기 건강을 생각을 했다는 거고 자기 건강을 생각했다는 거는 그만큼 생각을 하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좀 일단은 호감도가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운동 좋아하는 사람. 근데 이제 운동 안 좋아하고 살찌는 것도 싫은데 운동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편하게 살 빼려고 하는 사람들, 약을 의존한다든지 뭐 다이어트 약을 의존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매우 조심해야 돼요. 노력은 안 하고 쉽게 이루어지는 거 한방주의야. 한방 인생. 쉽게 뭔가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쉽게 망하거든요. 쉽게 이루려고 하다 쉽게 망하거든. 살도 힘들게 빼고 자기 관리를 해야지 정확하게 오래 가는 건데 일단은 이제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다 보니 그렇게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일단은 운동도 한 데에다가 뭐 군살이 없이 옷 깔끔하게 입었으면 이제 자기 관리 잘한 거죠.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일도 그만큼 신경 써서 잘하거든요. 나를 관리 잘하는 사람은 남들도 관리를 잘해주고 뭔가 일할 때 그만큼 꼼꼼하게 잘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뭐 일단은 뭐 외모를 깔끔하게 해야 되니까 뭐 화장도 한다든지 뭐 옷도 깔끔한 거 자기 스타일의 옷을 입는다든지 이제 결론은 뭐냐면은 몸매 관리 되어 있고 깔끔한 옷을 입은 사람 그리고 이제 대화를 했을 때 좀 많은 지식과 상식이 풍부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좀 이제 이 말할 때 뭔가 막힘이 없죠 서로. 근데 공부가 안 됐다든지 뭐 책을 많이 읽지 않았다든지 지식이나 이런 상식이 그런 게 이제 부족한다든지 하면은 이제 무지하거든요. 무지 이제 지혜가 없다. 책을 많이 안 읽고 뭔가 이 눈으로 이게 이제 입으로만 밥 먹는 게 아니라 눈으로도 이거 먹고 양식을 쌓아야 되거든요. 이런 게 부족한 사람들은 항상 대부분 보면 단순 무식합니다. 하는 행동이. 그랬을 때 단순 무식한 사람들은 조금 사고를 많이 치죠. 단순하고 무식하니까. 단순해서 무식해서 성공하는 사람은 극히 조금 드물거든요. 복잡하게 꾸미고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탄탄하게 기반을 닦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화했을 때 조금 유식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소통이 서로 잘 되겠죠. 아 그럼 이 사람은 좀 아는 게 많고 지식이 있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되고 또 한 번은 이제 시간을 가지고 검색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 검토해 봐야 될 부분. 술 먹고 또라이가 되나 안 되나. 술 먹고서 주사가 있나 없나. 그거 봐야 돼요. 이제 술을 좋아한다든지 주사가 있다. 절대 만나지 마세요. 제가 태극두령이
신신당부합니다. 술 좋아하고 거기다가 주사까지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한테 망가뜨리는 겁니다. 흐트러지는 거지. 왜? 술 먹고 주사를 부린다는 거는 이미 이 정신을 놓은 거야, 정신줄을. 이 사람은 정신줄을 놓고 행동할 가능성이 많아요. 어떠한 기분이 닥쳤을 때는 정신줄을 그냥 놔버려,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술을 먹어도 말짱한 사람들, 말똥말똥한 사람들, 행동에 흐트러짐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술을 먹더라도 어느 정도 선까지만 딱 먹고 절제할 줄 아는 남자, 여자.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술을 먹더라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 괜찮아요. 멋있어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근데 술을 먹는데 절제하지 못하고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스타일들은, 여자는 쉽게, 아무튼 모텔을 따라가죠. 아주 쉽게 몸을 줍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래요. 자기 몸을 쉽게 무너뜨리잖아.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관찰을 해도 이 사람은 잘 만났다, 잘못 만났다, 어느 정도 스캔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옷을 깔끔하게 입었는지, 자기 관리는 되었는지, 첫째가 그거 이제 분석하고,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기가 좋죠. 남자들도 살이 좀 있으면서 이렇게 좀 가닥이 잡혔다고 했잖아. 가다 잡혀 있다. 가다가 딱 잡혀 있습니다.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또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운동 좋아하고 잘 먹고 성격 좋은 사람은 여성분도 예쁜 옷에, 깔끔한 옷에 가다가 잡혀 있어요. 딱. 그러면은 이제 자존감이 있죠. 자존심과 자존감이 딱 살아있지. 이제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철저하게 관리를 잘하지만 밖에서도 인정받으면서 사회생활 잘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남한테 피해를 주거나 실수하지 않지. 그리고 술 먹고 갈 때까지 가보자. 이제 그 술을 먹을 때 절제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기분파야.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막 그냥 되자. 이제 그러한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제 교제가 진행이 돼서 발전이 돼서 결혼 생활을 할 때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일단은 술을 먹는 것보다는 안 먹는 사람을 선택하면 좋죠. 그리고 운동하는 사람은 술을 잘안 먹어요. 또 담배도 안 피고. 왜냐면 운동해야 되니까 술 같은 거 별로 이렇게 잘안 먹어. 먹더라도 조금만 먹고. 그리고 운동할 때 힘들기 때문에 흡연도 잘안 하게 돼요. 그만큼 자기 관리가 철저하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 관리 철저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인정받고 다른 사람한테 일도 잘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은 가정 꾸리고도 일단은 잘 살을 수 있고 그리고 자기한테 철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책임감도 가질 수 있고 그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 그다음에 책임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못 만날 가능성은 이제 별로 없죠. 그래서 사주팔자를 떠난 상태에서 그냥 객관적으로 남자 여자 서로 연애를 할때 어떤 스타일을 만나야 조금 정확도를 높일까,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인데 일단은 가식적이지 않고 평상시에 대해 그때만 깔끔하게 하면은 표나 항상 스타일이 저 사람은 몇번 보더라도 항상 그 스타일이 있어야 돼. 개성, 자기 관리 잘하고 일 열심히 잘하고 술은 별로 안 먹고 절제력이 있고 뭐몇번 만나면 알죠. 몇번 만나고 한 달, 두 달, 세 달, 네달 이렇게 만나면서 경험하면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 파악이 다 되죠. 그래서 그렇게 만났을 때는 실패할 가능성이 이제 별로 없고 서로 이제 좋은 연인 관계로 발전해서 결혼까지 골인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겁니다. 첫째는 호감이 와야지 좋은 감정. 그 다음에는 제가 설명했던 거 이제 분석해서 맞추어 보고. 그래서 일단은 깔끔해야 복도 부르고 이성도 불러온다. 깔끔하려면은 자기 관리 잘하고 운동 잘하고. 이제 그게 기본이죠. 운동 잘하고 자기 관리 잘했으니까 건강하고. 건강하니까 이제 마인드나 생각도 건강할 가능성이 크고. 운동을 안 하고 술 좋아하면 이미 몸이 망가졌어. 배 나와 있고 망가졌어. 이제 그건 몸이 다 말해주거든요. 그 몸만 봐도 벌써 그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살집 있는 분들은 또 욕할 수도 있는데, 예외도 있어. 근데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거니까, 혹시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운동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운동 싫어하는데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그렇더라 이야기지,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 그 이야기는 아니니까, 걸러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